되게 흥미진진한 게임이에요. 올 시즌에 이 정도까지 잘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. 근데 역시 우리 신영철 감독님의 세터 조련부터 시작해서 팀 전술이 정말 훌륭한 것 같고, 선수들도 물론 가능성이 원래 있긴 선수들이긴 하지만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 아주 흥미진진해요. 오늘 이겨서 1위를 확실히 좀 지켜내고 아예 확정 지어가기를 좀 기대해봅니다. 좋아! 김재환 선수가 요즘 아주 물이 올라있죠. 아주 공격 좋아요.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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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사실 오늘 경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세터 대결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이제 한 선수는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세터고, 전 세계 대회 같이 나갈 때부터 이미 그게 뭐 거의 10년 전이에요. 근데 우리 카드에 드디어 이제 한 선수를 이을 수 있는 차세대 세터가 등장을 했어요. 한태준이라고 하는데 키도 뭐 크진 않은데, 태준이가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로 어린가 하면 10대예요. 아직도 10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카드에 들어왔는데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. 이 애가 지금 우리 카드의 승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령관이에요. 현재 한국 최고의 세터와 미래의 세터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게 또 되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. 우리 카드가 전혀 밀리고 있지 않아요. 왜냐면 대한항공 국내에서 스타 플레이어들을 다 모아놓고, 사실 대한항공에도 제가 오랫동안 남자 배구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뻐하고 아파서 힘들 때 제가 많이 치료해줬던 애들도 많죠. 대한항공은 기본적으로 다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제가 예뻐하는 선수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아무리 그래도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우리 카드가 이겨야죠. 사실 4세트는 원사이드로 흘러갈 가능성이 꽤 커요. 분위기나 흐름 때문이 아니라 이건 이제 스포츠 의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근육의 조절 능력이 그 피로도가 올라갈수록 조절이 약간씩 흐트러지거든요. 배구가 생각보다 되게 섬세한 운동이어서 조금만 이제 스텝이 안 맞거나 올려주는 게 조금만 안 맞아도 이기기 힘든 운동.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백선노장의 국가대표들이에요. 경험이 아주 많고 아주 큰 경기에서는 이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지만, 지금처럼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이런 경기에서 4세트로 가게 되면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아주 미세한 실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거든요. 이렇게 4세트 오니까 이제 걸리기 시작하네요. 다감 이제 거의 원사이드로 기우기 시작할 것 같아요. 그래, 어째! 아,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영구나, 괜찮아 뭐? 무릎 괜찮아? 네. 나도 궁금해서 그냥 그 트레이너 쌤들이랑 다녀오면